김명성 씨의 체지방량이 42.5%, 양해지 씨의 체지방량이 59.9%가 나왔는데 체지방량이 높은 수준인 거죠? 네, 정상 체지방량은 성별, 나이, 체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여성은 20에서 25%가 정상 범위입니다. 근데 이제 두 분의 체지방량은 정상 범위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두 분이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, 30대지. 혈액 검사가 좀안 좋게 나왔네요. 전에 이제 그 코빅 활동할 때는요, 그때는 정말 뭐 고혈압, 고지혈증, 지방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때 30kg 다이어트 감량 성공을 하면서 다 사라졌거든요. 이게 힘들게 다시 다 바꿔놨는데 또 나오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사실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운동도 크지만 꾸준히 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아기 낳고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고 그리고 뭐 중성지방, 콜레스테롤 다 높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걱정은 되는데. 조금 정돈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전반적으로. 네, 양혜지 씨는 포도당 수치가 113이나 나오셨어요. 포도당 수치가 99 이상이 되면 위험 수치로 보는데 굉장히 높은 상태죠. 거기다 3개월에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도 5.5%나 되시더라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당뇨로 진단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꼭 필요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김명선 씨도 안심할 게 아니라, 이 제가 이제 수치들을 보니까요. 문제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. 혈압이 148에 81로 고혈압입니다. 어머, 예. 포도당 수치도요, 96이나 나왔어요. 이 지금 현재는 뭐 완전히 정상이라고 할수 없는 이 경계선상의 상태이거든요. 네. 근데 뭐 이제 건강을 그래서 챙기겠다고 우리 이제 도전의 의지를 다져서 온 거니까. 예. 다이어트가 그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식욕 조절 식욕 조절. 이런 게좀 중요하지 않습니까, 선생님? 맞습니다. 렙틴 호르몬을 관리하는 게 렙틴 중요해요. 호르몬.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렙틴 수치가 낮으면 식욕이 증가하고 렙틴 수치가 높으면 식욕이 억제되는데요. 문제는 렙틴 수치가 계속 높아져도 식욕이 또 증가하게 되거든요. 때문에 이 렙틴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. 저희 우리 이 친절한 진료실의 그 팀에서 살 뺌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의외로 이승원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유지를 잘 엄청 많이 빼셨어요. 진짜요? 유지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갑자기 막 자신 있어졌어. 얼굴에 선생님 또나 뺐거든. 3개월 동안 8kg를 넘게 뺐는데 선생님 저희랑 점심도 안 드셨어요. 네. 진짜요? 관리할 때는. 네. 독하시다. 와.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그래도 잘 빼셨으니까 좀 공유 좀 해주세요. 좀 이렇게 어떤 비법 좀 비법 같은 거 알려주세요. 없어요? 네, 아 사실 이런 비법 제가 60만 원 받고 가르쳐 줘야 될것 같은데. 잠깐만요, 저기요. 여기 너무 진짜. 무서워요. 일단 상금은 선생님이 받아야 돼. 성공을 했어. 선생님 돈 많으시잖아요. 굳이 아닙니다. 저희 것까지. 여기 다 하이에나들이에요. 여러분들 아셔야 너무 됩니다. 무서워, 예, 너무. 60만 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. 하여튼 간에 오늘은 제가 안 받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예요? 뭐예요? 예, 저는 말이죠. 일단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도 했지만 이 복합탄수화물을 주로 챙겨 먹었습니다. 잠깐만요. 탄수화물은 아는데 그러니까요. 복합탄수화물은 뭐예요? 뭐예요? 네. 예, 이 탄수화물은요. 이 단순 탄수화물과 이 복합탄수화물로 나눠지는데요. 이 흰밥, 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요, 이 흡수 속도가 아주 빨라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을 갖다가 아주 가파르게 올리죠. 그렇게 되면은요, 이제 인슐린이 이제 과잉 분비되면서 식욕이 이제 막 올라가게 됩니다. 하지만 이 현미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여러 단당류들이 이렇게 결합된, 얽혀있네요. 예. 맞습니다. 결합된 탄수화물로요, 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단순 탄수화물보다 느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요, 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실제로도 건강한 성인 남녀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, 한 그룹은 단순 탄수화물 식단을,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복합 탄수화물 식단을 섭취하도록 한 후에, 30분, 60분, 120분, 180분, 240분 후,
포만감을 측정을 했습니다. 아, 그랬더니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240분 후에도 포만감을 느꼈지만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120분 후부터 포만감이 감소됐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할 때 식욕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. 식욕을 참는 게 힘든데 그럼 이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